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마비노기가 나온 지 올해 20주년이죠? 사실 뉴비나 유입분들이 마비노기에 손을 대보려 해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픽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이 마비노기의 그래픽을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안티벨리어싱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계단 현상 제거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먼저 적용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떠세요? 솔직히 세팅 조금만 하면 게임을 좀 더 부드럽고 예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픽카드 3000번대 사가지고 마비노기 하자라는 건 제 이야기였고, 이왕 글카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활용하자는 거죠. 설정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엔비디아 제어판을 눌러주시고, 제어판에서 3D 설정 관리를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설정을 누르신 후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마비노기 클라이언트 파일을 넣어주세요. 저는 C드라이브에 설치해서 C드라이브 넥슨 폴더에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설정 사항 칸이 이렇게 뜨는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설정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마비노기를 실행해보세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의외로 귀찮은 줄 알고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용 후에 소감 한번 댓글로 말씀해주세요.